아직도 이적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싸커.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자, 오늘 해볼 건 뭐냐? 최근에 제가 이분 그 뭐야 딕스코드를 불러가지고 이분의 그 실력, 키보드 꿀팁에 대해서 좀 듣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등수는 360등일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무려 3등인가? 그 정도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충분히 게임만 돌린다면 언제든지 탑10 안에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다. 그리고 유보은의 방종 요정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이네이트 김영수님의 요 전술, 하트 전술, 요거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너무 기대돼요. 이분이 공격을 진짜 잘하거든? 저도 어제 5대떡이 났어요, 5대떡.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진지하게 빡겜하고 뭐 손이 다 풀린 상태로, 아무튼 저를 그 정도로, 저의 수비를 그 정도로 뚫어낸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공격적인 전술을 제가 직접 써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만의 팁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형 진짜 날먹이네. 우우 추하다. 아니요 추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가오가 있으니까 제 가오 한번 살려주세요. 한 명은 타겟터고 한 명 침투 좋은 애 딱이고, 가운데가 패스가 좋고 양발잡이 같은 애들이 좋다 그랬는데, 베론을 쓰고 얘를 원볼란치로 박아야겠네요. 피지컬. 잠깐만. 수비력보다 피지컬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베론을 뒤에 박아. 하고 자비처를 가운데 박아주고. 오케이.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등수가 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좀 떨군다는 마인드로 좀 편안하게 할게요. 저 윙백들이 안으로 들어와주고 사이드 열리고 하고 마무리. 그러니까 간결하게 저런 중앙에서 각이 열리면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거야. 뭐 하려고 깝죽거리는 순간 뺏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슈터그 했어야 됐네. 키컨 했는데. 아씨, 야 근데 수비가, 아 이게, 아 공격을 이상하게 끊기는 순간 수비가 좀 많이 어렵긴 하네. 카바리! 그렇지! 재밌다. 첫 판 벌써 재밌다. 우와. 아 근데 이게 그거구나. 폭 깊이를 넓게 해놓으니까 사이사이 각이 계속 열리는데 그 사이 각을 손으로 안 막으면 계속 저렇게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센터백들은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다가도 항상 그냥 뺏을 각을 봐야 돼. 이걸로 텐백 수비하려고 하는 마인드처럼 뒤로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까이 붙는 족족 애들 좀 약간 붙어주면서 좀 압박해서 뺏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습각을 갈 때 이제 침착하게 하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 같은데, 아직은. 와. 야, 방금 나 그냥 김영수 그 자체인데? 그렇지. 투톱은 이런 게 좋죠. 즉흥적으로다가 이렇게 퍼터로 돌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공격은 진짜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공이든 뭐든 이게 드리블러든 이게 공격이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보문 씨나 나나 공격을 들이박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들이박는 사람한테 쥐약이에요. 이거 못 막아요. 이거 그냥 이거 공격 한번 뺏기면 그냥 엄청난 공격이 들어옴. 이거 공 오잖아 나한테? 이번 공격 찬스 엄청 무서울걸? 공격각 봐봐 그냥. 어 키만 제대로 늘렸어도 씨발 진작에 질렀지.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이 너무 좋은 거라 이걸 상대할 거면 내가 공격할 때 볼을 잘 안 줘야 돼요. 불쌍해. 홍상캔디라뇨. 홍상캔디라뇨. 와!
안녕하세요. 밀어줘도 가겠습니다. 와, 패스 주는 템포가 너무 빠르다. 보는 게. 와. 그렇지. 나도 하나 해봤어. 와, 아니 공격이 어떻게 저렇게 열리지? 날 상대로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패드들한테 후드를 맞고 나한테 화 푸는 거지? 아 근데 이게 이런 게 문제구나. 그래, 야 패드들한테 이런 거 당하면 사실 못 이겨요. 내가 방금 패드처럼 쳤잖아 이거. 아 근데 나 살짝 떠보니까 느낌 알았어. 아 오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 뭔가 딱 이게 훔치기가 되는데? 약간 스틸하고 있어. 와 씨. 와 난 수비가 안 돼. 어 이거 도대체 수비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신기할 따름이네. 아씨 아깝다. 아 좀 비벼보나 했는데 확실히 원전 다르네. 아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수비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딱 느꼈어. 이거는 그냥 그 순간적인 이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야. 그러니까 공격이 좋은 만큼 수비는 그냥 본인 실력에 맡기는 것 같아. 이래서 거드 양발. 그러니까 이런 시덥지 않은 걸 안 해.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이 세면 QS로만 벗겨내고 좀 존버 수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개인기 하나하나 좀 섞어 쓰고. 아 이게 넓어서 나는 이 각을 못 맞겠다 내 스스로. 아이몽수 그런가? 하지만 공격으로 케어해보자. 그렇지. 좀 심플하게 그냥 최대한 간결하게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 카바니. 와우. 근데 이거는 감안한 결과긴 합니다. 초반에 좀 이기나 했더니 역시나 이거는 뭐 예상했던 결과고 한 번은 이겨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 드디어 이겼다 이씨. 어 오케이. 실챔 복귀. 아 나 딱 느꼈어. 이걸 쓰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공격은 진짜 잘 되는 건 맞아요. 공격각이 사이드도 엄청 잘 열리고 박스 한 침투도 잘 열리고 이 투톱에 주고받는 약간 심플한 그런 QS도 잘 열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비가 문제예요. 수비가 폭 깊이 밸런스가 저게
77이면 이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선수들의 간격이 키 CPM을 좀 약간 커서 잡히는 CPM을 줄이려고 저렇게 넓히셨다고 했는데 나는 이 넓힌 게 나랑 좀 안 맞나 봐. 그래서 내가 커서 하나를 직접 잡고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커서 잡고 다른 거 하다가 그 사람이 또 뭐 할 것 같으면 바로 그쪽으로 해서 압박해주고 빨리 뺏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고민할 시간을 안 주게 수비를 하는 게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버 수비라는 건 사실 그 사람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수비를 하는 건데 그냥 계속 선수 보내고 이거 보내고 큐 땡겨오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큐 땡겨오고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좀 바쁘게 움직여야 수비가 그나마 좀 되는 것 같다. 근데도 저는 수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물론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런 수비가 안 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피지컬이 늙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질 것 같은데요? 지금 폼으로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느끼면 지금 메타에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깔끔하고 야무진 플레이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겉멋이 없어 사람 플레이에.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수박바 이런 거 할 때 진짜 겉멋 없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참 그때는 겉멋 없이 게임 잘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안 되나 봐요. 이런 뭐 실력자들한테 뭐 물 좀 물러다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지만 대회가 아니잖아요. 예, 공경에서 저는 방송 기구 대충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대회에서 만난다면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대회 2 열어주세요. 오랜만에 경쟁 심리가 좀 붙네.